자, 부아카오 중심가 가성비 호텔 P플러스 1박에 3만원 정도. 여기가 P플러스 헬스장 플러스 센터. 여기가 P플러스인데 여기 위치 좋지. 아늑하니 뭐 여기 바다 앞에 세븐도 있고요. 나가면 바로 이제 부아카오 술집 거리고 수영장이네 여기. 그리고 여기가 이 한국 그 헬창 어린 남자애들 많이 먹는다고 저기 헬스장이 잘 돼있어. 걔네 헬창들은 또 운동을 날마다 해줘야 되거든. 여행을 와도 로비 존나 크다.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. 봐. 건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네. 기역자로. 나는 여기 이런 식당인가봐. 수영장 뭐 시간 때우긴 괜찮게 돼있네. 3만원짜리 방 한번 봅시다. 이것도 부아카오 바로 이 술집이랑 연결되어 있고. 오, 막 잉어도 있고요. 이때니 저가 이때니 더블 베드. 아, 원 베드. 자, 3만원짜리 P플러스 호텔 들어오면 샤워, 타월, 변기, 요거 이렇게 화장실. 가성비 치고는 뭐 요 3만원이니까 방이 그냥 이렇습니다. 쪼매네. 쪼매난데 뭐 그래도 위치가 좋으니까 여기 P플러스. 이것도 P플러스 A동 B동 수영장 바로 부아카오. 여기가 아레나 39. 여기가 더블베드. 침대 더블베드 싱글 두개 붙여놔갖고 졸라 넓네. 옆으로 자도 되겠다. 뭐 그냥 이렇는데. 여기도 창문 있구나. 그냥 가성비 뭐 대비 가성비지. 3만원이니까 원래 그 엠버에 더 있고 싶었는데 엠버가 오늘부터 씨 나 이거 5만원에 잡았는데 오늘부터 8만원이더라고. 5만원에 잡은 방 8만원 주고 자긴 그렇잖아.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이런데 가성비 좋은 데로 또 옮겨 댕겨야지. 뭐 3만원 이 정도면 방도 환하고 나쁘지 않아. P플러스. 여기도 한국 사람 많어. 젊은 애들. 뿅. 자, 헬스장을 한번 보자. 얼마나 잘 돼 있나. P플러스 스포츠 클럽. 뭐야? 키카드를 대야 되나? 카드도 돼야 되네. 운동기구가 이 정도면 뭐 기구 자체 뭐 퀄리티는 모르겠고 이 정도 규모면 웬만한 5성 호텔보다 헬스장 커. 맞지? 그래서 헬창들이 이 돈 없는 젊은 한국 헬창들 여기 많이 묵는다고. 이 헬창들은 또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.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있다는 거. 하여튼 가성비 대비는 괜찮아. 모든 게 여기